일정한 페이스로 쉬지 않고 1.6km를 걸은 뒤 소요 시간을 측정합니다. 남자의 경우 16분 이상이면 체력이 약한 편이고 13분 이하면 체력이 좋은 편입니다. 여자의 경우 16분 40초 이상이면 체력이 약한 편이고 13분 40초 이하면 체력이 좋은 편입니다. 다음으로 운동 강도를 설정해야 하는데 최대 심박수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합니다. 최대 심박수는 220에서 자기 나이를 빼면 됩니다. 4, 5개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여 최대 예측 심박수 85%까지 올릴 수 있으며 2, 3주 간격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보통 운동이 끝난 후 5분이 지나면 평소 심박수로 되돌아오는 게 정상인데 만약 회복기 심박수가 그렇지 않다면 운동 강도를 높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